박선 의자 해치를 맡은 배우 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정의 부장이. 네, 베테랑 시즌2에서 정의 부장이 연기한 신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크게 한번 소리쳐주세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박수와 함성 질러주시면 감독님 배우분들 인사하러 들어오실 겁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 베테랑 2 연출한 윤승환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주 첫날 이렇게 본격적인 무대 인사 도는데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영화 다들 보셨죠?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영화 속에서 정말 온 막 뼈가 으서져라 우리 열연을 해주신 그 배우님들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보시고 굉장히 2편만의 박력을 여러분들께 선사하려고 열심히 만든 영화니까요. 이 영화 보시고 가족분들이랑 같이 라면 한 그릇 가운데 밥상에다가 놓고 좀 얘기하면서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영화 만들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튼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전히 변치 않는 활력과 매력을 가지고 돌아와주신 우리의 서도촬영사 황정민 배우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휴에 저희 극장 베테랑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베테랑 2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영사의 장윤주입니다. 네, 영화 재밌게 관람하셨어요? 네. 이렇게 또 반응이 뜨거운 거 보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독님 말대로 9년 만에 이렇게 찾아뵙는데 이렇게 또 호응해주시고 또 좋아해주셔서 저희도 되게 어제 무대 인사 시작으로 또 오늘이 이틀째인데 저도 다시 한번 영화를 보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 번 볼 때랑 또 두 번 볼 때랑 또 분명히 다른 거를 내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두세 번 더 보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 와우! 알겠습니다. 좋은 글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저 태그해서 글 올려주시면 제가 좋아요 눌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보현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정말 많이 맞았죠? 네. 가슴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이 친구 때문에. 네. 저희 영화 정말 짓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발걸음 해주시고 추석 연휴 시작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족분들과 또 이야기하면서 두 번, 세 번 봐도 재미있는 영화니까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파스를 준비했는데 승환이 형 어떻게 저희가 네, 한번 나눠주시죠. 네. 네.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손가락 끝에 저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에그지수 좀 삶은 계란 상태로 좀 유지하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네. 네, 저희 이제 또 다음 무대 인사를 가야 돼서 감사 인사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저기 저 친구들은 버리고 나올 테니까 편하게 사진 찍으십시오. 네.
너무 많아 가지고. 돌아가실 때 계단 조심하세요. 계단. 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리에 착석해서 대기해주시면 퇴장한 게 드리겠습니다.